사람을 대할 때는 뭐 같이 원래 대해야 돼? 부처보다 그건 어떤 종교에 치우치는 것 같으니까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공손하게 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는 공손하게 대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공손하게 대한다는 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춘풍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춘풍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이제 한문에 나오는 말이야.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대하라 이 말이지. 봄바람은 그 사람을 차게도 안 하고 춥게도 안 하고 덥게도 안 하고 참 좋잖아. 그리고 부닥치지도 않고 그 사람한테 자극도 안 되고 뭐 공손하게 하면 말이야. 공손하게 하면은 봄바람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하면 공바람도 되지 공손도 되고 그죠? 사람을 대할 때는 춘풍같이 대해야 돼. 근데 자기를 대할 때는 가을바람같이 해야 되나? 겨울바람같이인데 그걸 한문으로 해야 돼. 두자로. 잘 생각한다. 북풍같이 하라고 그래. 네? 북풍같이. 북풍같이? 북풍도 비슷하긴 한데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를 잊어버리지 말아요. 자기를 대할 때는 가을바람이야. 추상. 가을서리. 된서리처럼 대하라. 이래. 추상. 아, 저 사람 하는 짓이 추상같다고 그러잖아. 추상같이 대하라. 전쟁터 나갈 때 장군이 앞에 딱 서면은 모든 사람 앞에 막 추상같이 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아주 살벌하지. 뭐 넌 저리 가. 그러면 거기 죽는지도 몰라. 죽을지도 몰라. 가야 돼. 안 가면 쏴버려. 군대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추상같은 명령을 하는 거야. 그게 천명이란 말이야. 천명. 자기를 대할 때는 애누리가 없다 이 소리야. 추상같이 대하라 이 말이지. 근데 어머니를 대하거나 아버지를 대하거나 남을 대할 때는 그냥 봄바람처럼 대절해야지. 부모님 앞에서 추상 같은 행동을 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겠어? 어른 앞에서 젊은 애들이 그냥 눈을 부라리고 추상같이 대들면 어른들이 얼마나 기겁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나 며느리가 자기 자신을 반성할 때는 추상같이 해야 되는 거야. 아 이건 어머니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아무리 맛있어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추상같이 어른의 명령을 추상같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행동은 언제나 커피 한 잔도 못 먹어봤잖아. 어디 뭘 먹어봐서 콜라를 먹어봐서 어디 가서 뭐 바람을 피워봐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추상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몇십 년 된 형태도 그냥 감지덕지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뭐든지 나한테는 용서를 안 해줘. 애들이 없어야 돼. 근데 남한테는 다 봐줘. 살인범도 그래. 그 가늠한 여자도 이 여자 누구 죄 없는 자가 돈을 쳐라. 근데 자기는 그런 짓을 안 해. 예수는 자기 몸은 추상 같아. 안 그래요? 그런데 범죄자만 보면 다 이해해. 이해는 해. 이해는 하고 용서는 해준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런데 폭발은 같이 대하는 거야. 그저 남을 단죄하고 저러면 죄인이야 저러면 이단자야 저거는 무슨 종교인이야 뭐 이렇게 헐뜯으면은 세상에 헐뜯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그게 이게 춘풍. 이게 춘풍이 뭐냐는 진리야. 알겠죠? 추상한 뭐야? 정. 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안 준 거는 진리요. 정이야. 정이란 말이야.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애국할 때는 내 몸을 헌신자같이 볼 수가 있는 거야. 추상같이. 내가 조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도.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러 왔는데 여기서 내가 살겠다고 배신하고 도망가면 곤란하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 그래 그래. 그 안중근은 정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를 야 내가 내 몸을 살려줘야 되겠다. 자기를 추상같이 생각하면 총을 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에? 그게 일본 사람이 볼 때는 진리가 아니야. 한국 사람이 볼 때는 독립운동이 진리야. 그게 정의가 되는 거지. 그래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도 사람을 대할 때는 진리, 춘풍처럼 대하고 싶어. 이등박문을. 그런데 정의는 자기가 맡은 소임은 추상이니까 정의란 말이야. 그래서 이 진리는 나라와 나라에 부딪힘이 있을 수 있으나 하늘에서 주는 진리는 사실은 똑같아. 똑같아요. 약자는 강자한테 대들게 돼 있고 강자는 약자를 누르는 게 진리야. 그렇잖아. 거기에 반응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정의의 반응이. 그래서 누가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누가 정의를 행하느냐. 그래서 진리를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놔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는 절대 춘풍을 하라. 이게 대인춘풍이라고. 이게
옛날 한세나와 대인 사람을 대접한다 할 때 대자 대인 사람을 대접할 때는 복바람처럼 사람을 대하고 직이 자기 자신을 대할 때는 추상같이 하라. 경력